자, 이번에는 쉐보레 콜로라도 지난주에 런칭한 모델이죠.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지난주 행사 때는 스키 슬로프 주변에 마련된 오프로드를 주로 달렸었는데, 오늘 동해안을 끼고 달리는 해안도로를 따라서 잠시 후 동해대로 방면 우측 한시 방향입니다. 포장도로 주행을 합니다. 러시 킬로미터 직진입니다. 출발하자마자 트럭 특유의 탄탄한 스티어링이 느껴집니다. 묵직한 스티어링 휠, 위아래 움직임이 계속 잘 억제되어 있는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는 콜로라도입니다. 실내는 뭐 전반적으로 깔끔하고 단순한 구성이고요. 엔터페이지아의 컬러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는 제보레 최신 버전이 쓰이고 있습니다. 스크린 사이즈는 일반적인 승용들보다는 약간 좀 작은 사이즈고요. 여러 가지 다이얼, 버튼들, 장갑을 낀 상태에서도 조작을 할수 있을 정도로 버튼 사이즈가 큼지막합니다. 전반적인 내장재는 뭐 아주 플라스틱이 입고되어 있고요. 대시보드 위쪽 부분만 아주 플라스틱이 우레탄 코팅을 입힌 볼 수가 있습니다. 심미적인 부분보다는 기능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픽업트럭의 구조적인 특성상 차체 길이에 비해서 실내 공간이 넉넉한 편은 아닌데요. 그리고 좌우 폭은 완전히 소형 승용차 수준은 됩니다. 약간 높이 솟은 좌석 높이라든가 시보드라든가 시야는 상당히 좋고요. 일반적인 비슷한 실내 공간을 갖춘 소형차들과 비교를 했을 때에는 앞좌석, 좌우 앞좌석 사이에 있는 센터 콘솔, 암레스트가 상당히 넓어서 그리고 팔을 기가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어서 느긋한 자세, 여유 있는 자세로 운전하기가 좋습니다. 팔을 올려놨을 때 기어 레버 위치도 딱 손이 닿는 위치고요. 아주 기본적인 편의 장비들은 아쉽지 않게 다 갖춰놓고 있고, 트럭에 걸맞은 그런 기능들이 뭐 추가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센터핏의 아래쪽에 일렬로 피아노 건반식으로 되어 있는 스위치들은 보기에도 좋고, 쓰기에도 편리한 위치에 놓여져 있습니다. 운전 중에도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적재함을 미술 수 있는 조명 스위치도 센터피스 아래쪽에 있고요. 트레일러 견인 모드도 버튼을 누르면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좌석에는 좌우 열선 기능이 있는데, 등받이 부분만 가열하는 기능, 그리고 등받이와 앉는 부분 모두 가열하는 기능을 스위치를 분리를 해놨습니다. 모두 3단으로 조절이 가능하고, USB 포트 두 개, 억수 단자도 마련되어 있고, 12V 전원 소켓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폭홀더는 뭐풀 사이즈는 아니고요. 사이즈가 작지만은 두께를 연결시켜 놓는 가운데 둔 공간을 마련해서 지갑을 놓는다든가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도 해놨습니다. 그 밖에도 기어레버 앞뒤로 적당한 크기의 수납 공간들이 여러 개가 마련되어 있어서 실용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도어 포켓도
팔걸이 아래쪽으로 얇게 하나가 있고, 아래로 큰 것들을 집어넣을 수 있는 클릿이 여러 마리되어 있습니다. 트럭이라는 점을 고려를 했을 때에는 엔진 쪽에서 들어오는 소음도 적당한 엔진 작동 상태의 회전수를 알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들어오고 있고요. 차체 앞쪽을 치는 바람소리가 어느 정도 있기는 하지만은 나머지 부분의 방음 처리는 그다지 나쁜 수준은 아닙니다. 물론 아주 조용하다고 할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내장재의 저렴함만 참을 수 있다면은 트럭 치고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내장재는 참 저렴해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빗바퀴 굴림 방식으로 날리고 활용 구동 모드를 선택을 할수 있는데요. 앞서 국내에 소개됐던 신형 집 댕글러처럼 사륜 구동 기어 모드와 수중 구동 기어 모드 크루하이와 코하이를 자동으로 선택하는 오토 모드가 달려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트럭이고 지금 뭐 중장이 비어 있기는 했지만은 기본적으로 사다리 볼프레임 위에 차체를 얹은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차체가 좀 무거운 편이긴 하죠. 그래도 연비 일반 도로 주행 때 연비 향상을 위해서 여기를 잘 분류를 해놨습니다. 시속 100km 주행하고 있을 때 회전수는 1500rpm 정도에 머무르고요. 상당히 회전수가 낮은 데에도 속도는 충분하게 나옵니다. 짐을 실어 쓸 때를 고려해서 만든 아무것도 싣지 않고 사람만 타고 있는 상태에서 가속도는 크게 뭐 부담스럽지 않게 잘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가솔린 엔진은 없고 있는데도 배기량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낮은 RPM부터 직접 힘이 밀어주는 힘이 크게 납니다. 엑셀러레이터도 반발력이 어느 정도 있어서 가속력을 발 조작으로 컨트롤하기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물론 짐을 실었을 때의 반응은 좀더 둔해지겠죠. 짐 싣지 않고 달릴 때에는 유독 묵직한 페달에 힘을 줘야 된다는 점만 빼면은 다루기는 상당히 좋습니다. 뒷바퀴 굴림 기반의 사륜 구동 시스템을 쓰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뒷바퀴 굴림 차들에서 편하게 느낄 수 있는 앞바퀴의 가벼운 느낌은 상대적으로 덜한 편입니다. 스티어링 휠이 노는 느낌, 초기 반응에 좀 정확성이 떨어지는 그런 느낌은 거의 없고요. 상당히 직관적이고, 정직하게 스티어링 조작에 자체 움직임 바로 반응을 합니다. 직한 스티어링 감각이라고 표현을 했던 것 같은데요. 전반적인 주행 감각은 듬직하다라는 표현이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콘도에서 트랙이 상당히 컸던 거를 생각을 하면 일반 도로에서 코너링할 때 차체 기조도 지금 상당히 잘 억제가 되어 있습니다. 신기하게 느껴질 정도로 차이가 많이 느껴지고요. 차로 이탈 경고기는 전방 구절 경고기는 주로적인 보조 기능들은 들어가 있고요. 보급 기능들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전반적인 콜로라도의 일반 포장도로 주행 느낌은
복직하면서 잠시 안전관을 후 보고 회전입니다. 걸기 좋은. 여성분들이 운전하시기에는 조금 좀 힘이 들어가야 하는 그런 특성은 있지만은 전반적으로는 크게 무리 없이 쓸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진 트럭이라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콜로라도 온로드 시스템 정도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